아니 몇 개를 갖고 오셨어요? 네? 카메라 몇 개를 갖고 세 개 갖고 왔어요. 귀여워. 촬영기 아 네. 뭐 옛날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예요? 그거 네. 나는 많이 했어요. 너무 여기 좋다. 이 식당. 자,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오늘 저 다들 오실래요? 밥 먹고. 이 레스토랑에?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우리가 저 뒤뜰 저기 오프닝 시간이 안 돼서 뒤뜰 보고 갈 거예요. 다들 좀 오실래요? 오세요. 식당 뒤뜰 보러. 우리 밖에서 먹자. 밖에서 만들어놨네. 날 뵈면 조금 더 먹자. 너무 좋다. 여보 사진 좀 찍어봐. 제가 네네. 저거 좀 나오게요. 저기 나오게. 오, 단풍자 빨간 게 아주 그냥 구색을 맞췄네, 거기 빨간 게. 얘는 코스모스가 아닌 게 뭐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이고 오라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네. 2층이요. 형님 정말 선생님들 맞아요. 너무 좋아갖고 그래. No, I want them to exercise. 동굴처럼 아주 여기저기 올라가야 되나? 멋있다. Sorry about that. Thank you. Thank you.
아니 그게 안에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야 돼. 자리. 그렇죠. 딱 봐도 다 저기 다 밀리언들 넘는 것들이에요. 뭘 몰라도 다 좋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걸 보면은 아 나도 할 수 있었겠는데 나도 저 각가가 되고. 그러니까는 제가 저항을 하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하고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서울미대 조선과를 졸업했는데 걔가 4년간 학교를 다니고 깨닫는 게 지가 조각에 재질이 없다는 걸 알았대. 4년 동안. 어떻게 해? 뭐가 지금 있네. 스톰킹하고 또 다른 애 분위기가. 네네 그쵸. 여기 재밌는데 재밌는데. 네 저런 알트를 이제 팝 알트라 그러죠. 우리가 네 보기도 편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런 작품 같은 건 굉장히 좀 쉬워 보기도 하면서 의심상에 보기도 하고 쇠하고 돌아오고 같이 이게 이제 그 고물상에서 그 고물 속에 이제 어떤 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부속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미국의 그 세계 미술 시장이 미국이 중심이 됐는데 아까쯤 얘기했지만 그 초창기 20세기 초창기 그 뉴욕이 이제 건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많았었어요. 20세기 작품들이. 그래서 건설장에서 작가들이 이제 돈이, 작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주소다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범하게 그냥 녹슨 상태로 그거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쎄, 그 와인으로 말하면 에이징이 됐다 그러나 그 이렇게 녹슨 맛을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동그라면은 부드럽죠. 동그란 건 부드럽고 그리고 그 사이로 보면 하늘이 아름답고 그리고 뭐 대공원 같은 데 이렇게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쉽게 타는 거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성스럽기도 하고 남성스럽기도 하고 다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쇠하고 시멘트하고만 붙여서 만든 것 같아요. 쇠하고 시멘트요. 예, 콘크리트라 그래야 되나? 이게 스톤이 아니에요? 계속 걸을게요. 그 선생님 이거를 언더스탠드 하는 것보다도요. 이거 저거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즐기는 거예요. 네네네. 네.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든 분이신 분이요. 조금 알아가지고 막 설명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크기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하얀 색깔, 검정 색깔. 그 다음에 가끔 단단함이라도 쇠하고 시멘트하고 그 시멘트 거칠은 표현이 작품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저기 저 벽에 있는 거는 제 눈에 오징어 게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귀찮게 사람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공작새 애들이요. 이제 저거는 이제 돌하고 쇠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만든 거겠죠?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조각이 작아서도 멋있고 커서도 멋있고 가능하면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울타리를 쳐놓으면 들어가지 말란 얘기여서요. 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 너무너무 비싸대. 당연하죠. 미국에서 최고로 쳐주니까. 우리 여기서 하체로? 목화가 열리기 전, 연글기 전에. 예. 조금 할 때 따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목화네, 맞아. 이렇게 될 때 따 먹으면 맛있어. 언제쯤 봐 목화. 손에서 목화가 맛있어. 멘트로 먹어. 다들 일로 오실래요?
이 작품이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되나, 슈워드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자산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9/11에 대한 뭐 표현이에요. 9/11 때 그 무너지면서 그 굉장히 시멘트 바라, 저기 먼지가 날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네. 계속 갈게요. 계속 갈게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뮤지엄에서는 좀 덜하지만은요, 다른 뮤지엄에 가가지고 조각이 이게 잘 됐다 못 됐다고 봤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표현이나 어떻게 인간성이라든지 느낌을 우리가 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요거는 좀 작품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 표현을 잘한 거죠. 그리고 팝 아트라는 거 유명한 거, 그래서 그 마릴린 모노를 구가한 거는 굉장히 팝 아트라 그러죠. 네. So there's a connection with Ghost Ranch. Julian is weird. There's a connection with Ghost Ranch. You know that's George O'Keefe. Oh, okay. (제가) 알기로는 마릴린 먼로가 1m6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할리우드 스트리트인가 거기 가면은 마릴린 먼로 신발 자국이 있어요. 굉장히 발도 작더라고요. 그리고 키도 작아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은 참 많고. 그 집에 가서 쫓겨나려고. 그쵸? 피부가 피부같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치마가 굉장히 진짜 바람에 날리는 것 같죠? 가능하면 만지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이 마릴린 먼로가 좀 더 작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마릴린 먼로가 1m 60 얼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굉장히 작은 키더라고요. 아니 알겠죠. 저기 5분 후에 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5분 빨리.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요. 나무도 마음에 드는 거 많죠. 안 떨어지게 속에 이제 연결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저걸 봤었을 때 구름을 표현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좀 구름 같지 않나요? 어서 배고프세요? 저는 이거 이 작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벤치로 사람들이 앉아도 되겠군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인지 조각인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저게요. 앉아봐요. 한 번. 앉아볼까요? 오 앉으세요. 아니 쎄요 쎄. 쎄. 조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 보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소리는 괜찮은데. 이쪽으로 갈게요.